굿모닝 비트코인. 7월 30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7월도 어느덧 오늘과 내일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이더리움은 오르고 있는 혼조세 양상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위권 시총에 빨간불도 많이 켜져 있지만 초록불도 많이 켜져 있고요. 오른쪽 알트코인 쪽으로 가보시면 초록불들도 꽤 많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각자의 분위기 속에서 가격 상승세 이끄는 코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현재 비트코인 2.93% 오른 9523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3%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5%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가격 비트코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자, 전 거래일 대비 3.39% 상승한 선에서 오늘은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최저가는 9,165달러 그리고 최고가는 9,729달러 기록을 하면서 네, 박스권에서 좁은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살짝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재 전일 대비 4.88% 오른 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자,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폭을 좀 보시면 198.24달러까지 기록을 했었다가 최고가는 215달러 기록을 했고요. 자, 그 이후 역시 박스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가보시죠. 시장가치 263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4.4%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시장 빗썸에서는요, 가격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비트코인 빗썸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77%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 4%대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위권 시총의 암호화폐들 오르는 모습 강하게 보이는 것들 꽤 있고요. 람다가 27%가량 급등하고 있네요. 그리고 16%가량 급등하고 있는 카이버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사이트가 조금 느리네요. 이것은 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현재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1129만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0.18% 정도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스톨코인 업비트에서 22%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아침이고요. 그 밖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코인은 없네요. 자, 오늘장 혼조세가 짙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코인들이 다양한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예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먼저 짚고 있는데 일요일에 9,115선까지 떨어지면서 주 최저점을 찍기 전에 이미 7월 27일 현지 시간입니다. 7월 27일 3분 동안 600달러가 하락하면서 9,445달러까지 한번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었다. 자, 현재는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가격 방향을 예측을 해봤을 때는요. 조시레거에 따르면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강세라기보다는 약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에요. 조시레거가 트위터를 통해서 가격이 여전히 1,830달러 위로 뚫고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9,420달러 아래로 가격이 끝난다면 이것은 단기 약세를 의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시레거도 친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가격 예측을 말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윌리 우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강세장이 올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의 약세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그리고 더 위로 치솟아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라고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 있다 라고 의견 내비쳤습니다. 자, 알트코인들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크립토의 보도인데요.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라는 예측과 함께 하지만 모든 알트코인들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고 소수의 알트코인들만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어떤 게 그 주인공이 될 것인가? 자, 기사 제목은 일단 이렇습니다. 비트비트라는 한 트레이더의 의견에 따르면 알트코인들은 알트 시즌이 올 것이지만 모든 알트코인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알트코인들이 1000배 가까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또 알트 시즌을 얘기하고 있는지 봤더니 존 맥피라는 사람이 또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요,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또 2020년 대선 주자이기도 합니다. 이분 또한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오긴 올 건데 언제 올지는 자, 좀 확신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코인을 꼽았습니다. 모네로가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알트 시즌의 급등을 알릴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과연 정말 올 것인지 알트 시즌이 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기사를 통해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수수료 관련 이야기를 비트코이니스트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화제가 된 이유가 현지 시간 월요일 웨일얼러트가 추정을 해본 결과 비트코인 고래 언노운 오너 26이라고 알려진 비트코인 고래가 약 4억 6,85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374달러의 수수료만 주고 옮겼다고 합니다. 이게 수수료가 그만큼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 달러 환산으로 하면 굉장한 돈인데 이거를 이렇게 적은 수수료로 옮길 수 있다는 거는 전통 금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관련 소식입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전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GST를 면제해주는 개정안이 마련이 됐죠. 자, 이 개정안은 사실 아직까지는 발효되진 않았고요. 2020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만약 이 승인이 된다면 시행이 될 텐데 일단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 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가 사실 나라별로 문제가 됐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홍콩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일본, 스위스, 유럽연합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약간 발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만큼 좀 급진적인 친암호화폐적인 개정안이 될 예정이고요. 뭐 예를 들면 제대로 규칙을 지키는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의 ICO 같은 경우에도 GST가 면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PwC 홍콩의 한 파트너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내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이 승인이 된다면 발효될 이번 법안, 싱가포르가 사실 지금도 충분히 암호화폐 사업하기는 우리나라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이 되고요. 자, 미국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규제 칼날이 많은 암호화폐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겨눠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핵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비트피닉스와 아이피닉스, 테더죠. 현재 시간 29일에요. 지금 뉴욕 사법당국하고 또
아이피닉스 측하고 법정 싸움에 가했습니다. 이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세 달이나 연장을 했고요. 당초 테더 변호사 측에서는 이거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또 연장이 돼버렸네요. 아이피닉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뉴욕에서 뉴욕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사업을 그리고 했다고 너희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이지 뉴욕 거주자가 아니고 너무 정말 정확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따져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뉴욕 사법 당국은 아니다. 너희는 뉴욕에서 뉴욕 기반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법정 싸움이 좀 지속되게 됐습니다. 자,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상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이미 페이스북 리브라로 한번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주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런 주제로 현지 시간 30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열리고 이 역시 스트리밍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청문회인 것 같고요. 서클의 CEO인 제레미 알레어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리브라에서는 의원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이번에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고요. 저희도 이 뉴스들을 좀 팔로우업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2019년 8월 물 1.75% 하락한 9,592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도 지지부진하게 일단 흘러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후에 확인하셨듯이 박스권에서 좁은 거래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제가 방송 댓글을 다 확인을 했는데 댓글을 달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 이 방송은요, 여러분 여러분께 뭐 특정 암호화폐를 매수하라 매도하라 추천해드리는 방송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시장 전반의 뉴스를 전해드려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라라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네 직접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투자는 저도 여러가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켜보고 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투자 네, 여러분들께 조금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니만큼 그 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는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